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 이 촬영이 두 번째 촬영입니다. 첫 번째 촬영은 뭐 했냐면 키보드! 커스텀 키보드를 굉장히 너무 초라한데 여기만 보니까? 커스텀 키보드를 몇 개 막 사고 막 하다가 제품을 사는 게 뭐가 커스텀이냐 싶어가지고 아 역시 커스텀은 직접 만들어야 커스텀이지 해서 직접 커스텀 하우징을 설계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모델링까지만 끝냈습니다. 원래 제가 하루에 두 개 촬영을 잘 안 하는데 왜 오늘 두 번째 촬영을 켰냐면 제가 1월 달에 사무실을 구했잖아요. 사무실을 구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거의 사무실을 못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출근을 5번 정도 하고 거의 안 갔고요. 편집자님도 코로나 한창 이제 많이 터졌을 때는 출근을 아예 안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소강 상태가 되고 나서는 가끔씩 이제 출근하는 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서브 편집자분을 모집을 했었는데 그분은 원격으로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을 그런 일들만 했어가지고 굳이 출근을 아예 안 했었는데 이제 메인 편집자님이 교육도 좀 하시고 업무 분담도 좀 이제 원활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출근을 뭐 맨날 오는 건 아니고 지금 아직 완벽하게 소원 상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에는 제 컴퓨터, 메인 편집자님 컴퓨터, 렌더링 컴퓨터 이렇게 세 대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개인 자리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편집자님의 컴퓨터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부품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PU 같은 경우는 인텔의 코어 i9-1900F예요. 왜 K 모델을 안 샀냐고 하실 수 있는데 K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말 뻥튀기가 돼가지고 90, 100 주고 이렇게 샀어야 됐기도 하고 제가 눈쟁전자 카페에도 올렸지만 1900K 가격 뛰었을 때 1900의 가격이 정말 쌌어요. 그때 60 초반? 그 정도 했거든요. 900F도 그 뒤에 나왔지만 이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사라고 했습니다. 여튼 10코 20스레드에 편집용으로 손색이 없는 인텔의 메인스트림 끝판왕 CPU고 솔직히 그냥 가성비만 생각을 한다면 라이젠을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인텔 CPU를 구했냐면 메인보드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모르겠어요. 그냥 편집자님이 갑자기 출근을 했는데 택배가 와 있대요. 사무실에. 나는 사무실로 택배를 시킨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최근 몇 개월 동안. 근데 코잇이라는 곳에서 막 와 있대요. 어? 코잇에서 왜 와있지? 난 코잇에서 뭐 지원받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서 까보니까 막시 히어로가 와있었어요. 아무튼 저 오버 시스템 사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사장님이 보낸 것도 아니래. 그래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와있어가지고 메인보드도 있으니까 편집 작업한 제일 좋은 거 쓰자 해서 이렇게 그냥 샀어요. 제가 까먹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코잇은 연락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까먹은 것도 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코잇 관계자님이 눈쟁이님이랑 연락을 했었다 아니면 잘못 오배송을 한 거다 이런 것이면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오배송한 거면 돈을 드리고요. 연락을 했었다면 저에게 약간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램도 써야겠죠? 메모리는 커세어의 도미 플래티넘 화이트. 제가 이게 도미 RGB 나오고 나서 이게 화이트 말고 처음에 도미가 원래 막 은색 갬성해가지고 막 간지 개쩔었거든요. 근데 RGB 블랙 나오고 나서는 약간 커세어가 왜 저렇게 했지 해가지고 좀 약간 별로였었는데 약간 보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근데 화이트 버전은 생각보다 이쁘더라고요. 이건 지원받았고요. 3600에 CL18짜리 초고수율 램은 아니지만 편집용으로 쓸 때는 전혀 문제없는 8기가짜리 4개 풀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파워! 제가 이 영상을 좀 빨리 찍고 싶었는데 왜 빨리 못 찍었냐면 이 파워 때문이에요. 이게 SF750 다 아시죠? 제 지금 메인 게임 컴퓨터에도 들어가 있고 여튼 잘 쓰고 있는 건데 이거 이제 국내 판매하는 미니 PC SFX 파워 중에서 제일 끝판왕! 그냥 끝판왕이에요. 이것보다 좋은 거는 없어요. 그냥 제일 끝판왕 제품인데 이게 이슈가 있었던 제품입니다. 이게 특정 주차 제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워가 터지고 그랬어요. 근데 공식 입장으로는 동반자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파워 자체는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리콜을 했습니다. 회수? 돈으로 주시나? 제품을 새로 주나? 아무튼 리콜을 했어요. 근데 그 주차 들어간 번호가 뭐 여기 보면 시리얼 번호가 있는데 앞자리 시작하는 게 194748이랑 195348 들어간 것만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리콜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문제없는 제품이겠죠? 이걸 주셨고 제가 지금 메인 PC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194748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리콜 대상 파워다. 근데 이게 뭐 불량이 뭐 100%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터질 수 있어요, 아무리 사용해도. 근데 전 진짜 개빡세게 썼거든요. 이거 그고보 해가지고 막 링스 몰아돌려가지고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었는데도 안 터졌어요, 제 거는 아직. 근데 뭐 리콜 대상이라서 리콜을 뭐 해소해야 되는데 솔직히 보내기 이거 번호 보고서 보내려다가 귀찮아서 안 보내고 있긴 합니다. 난 잘 쓰고 있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번 영상에서는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의문의 공짜 보드. 그리고 쿨러는 커세어 쿨러 사용할 겁니다. 커세어 H100i 이거 저번에 벤치마크 할 때 사용했던 쿨러. 아 이건 지원받은 거 아니고 이거는 제가 갖고 있던 겁니다. 근데 기왕 그냥 하는 김에 깔맞춤 해서 하려고 해요. 어차피 뭐 오버클럭 안 들어가는 거라서 굳이 커스텀 쿨러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냥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집에 남아있던 RTX 207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집 프로그램들을 사용해봤지만 RTX 2070 수준 이상은 진짜 빡세게 작업하는 거 아닌 이상 크게 성능 차이가 안 났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달아줘도 거의 편집용 거의 끝판왕에 가깝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요거. 케이스도 커세어의 카바이드 400C? 이건 광고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품은 아니고 리퍼? 그런 거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이 다 모였어요. 아! 그래서 파워 때문에 왜 그랬냐면 이 파워가 아까 말했듯이 미니 PC SFX 규격의 조그만 파워예요. 그래서 일반 PC에 쓰기에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냥 제가 작은 케이스 있거든요. 거기에 쓸까 했는데 나머지 부품들이 몇 개가 안 모여가지고 어차피 여기 브라켓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냥 ATX 기본 그 파워 브라켓. 그래서 그냥 거기 꼽여 쓰자 해서 그냥 들고 온 겁니다.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으니까 조립은 아마 짧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핑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거 보면 여기가 막 비닐 안 뜯기긴 했는데 여기가 막 엄청 긁혀 있는데 막 세핑이 원래 이러나? 나머지 조립했던 흔적 같은 건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CPU 탈착했던 흔적도 딱히 보이진 않네요. 아 그리고 나 이거 영상에서 한 번도 안 보여줬었다. 인텔 기쿨 업그레이드! 기쿨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기쿨 방열판이 검은색으로 도색이 되고 작아졌어요. 어? 방열판이 더 작아졌어요. 그리고 작아진 대신인지 모르겠는데 구리심을 다시 박아줬습니다. 이거 구리심 옛날에 넣었다가 뺐었죠, 중간에. 그 약간 블랙 감성 나게 펜 날개도 약간 뭔가 고급지게 바뀌었어요. 이게 i7하고 i9 라인만 이렇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i5는 그냥 옛날이랑 똑같고. 근데 뭐 기쿨로 커버가 안 되진 않을 거예요. 전력 제한을 걸고 사용하면 간당간당하게 쓰는 데는 쓸 수는 있을 텐데 뭐지, CPU 가격을 이 가격 주고 사는 사람이 기쿨을 쓰겠습니까? 돈 주고 사지. 그러니까 뭔가 없는데? 뭔가 없지 않아요? 부품을 뭔가 하나 소개를 안 하... 아! SSD가 없네. 저에게는 남는 850 프로 1테라! 띠둥! 네. SSD 1테라가 남습니다. 이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컴퓨터 맞추는데 제 돈은 단 1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실물 자산은 자산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그래도 비쌀 텐데 이거 컴퓨터 이 정도 맞추면 200좀 넘을 텐데 한 200에서 250 사이 정도 될 텐데 이 정도 스펙을 공짜로 맞출 수 있다고? 역시 문제점자. 포장 봐요. 포장 개별 포장이네. 일단은 LED를 봐야겠지만 LED 보기 전에 의외로 나쁘지 않은데요? 그림 같은 걸로 봤을 때 뭔가 커세어가 무슨 LED야? 커세어는 역시 은갈치지 하면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의외로 괜찮아. 상단순행이 스펙상으로는 240mm 들어간다고 돼 있었는데 안 들어가겠다 이거. 스펙상으로만 되고 이거 램 간섭 때문에 안 들어가네. 전면에 팬을 있던 걸 떼고 이걸 상단 팬으로 옮기고 여기다가 이걸 달아야겠다. 야 오! 아, 오! 괜찮아요? 부실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파워가 여기 들어가기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파워 요만함. 브라켓 꼽아가지고 써야 돼요. 이게 케이블이 SFX, 그러니까 조그만 PC에 쓰기에 설계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케이블이 엄청 짧거든요? 야, 이거 돼? 일단 뒤로 넘기는 건 불가능이고, 애초에 이게, 씨, 안 된! 어카냐? 잠깐만 일단 글카 먼저 꽂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지금 펜 장착돼 있는 게 배기로 장착이 돼 있죠? 여기로 밀어내게 장착이 돼 있는데 전면 흡기로 바꾸려면 이거를 펜을 떼고 다시 장착을 해서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전면을 배기로 장착을 하고 후면을 흡기로 바꿀게요.
아! 지금 케이블 짧아서 연결 못하는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짜잔! 예전에 선물 받았던 연장 케이블. 화이트 약간 들어가 있으니까 화이트 블루가 낫겠죠? 근데 파란색이 뜬금없이 약간 들어가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역시 갖고 있으면 언젠가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짜잔! 열린다! 여러분, 조립 완료했습니다. 괜찮죠? 나름 뭐 나쁘지 않게 조립했어요. 한 번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져라! 오! 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죠? 제가 이 시스템을 돈 주고 구매를 했으면 뭐 하얀색 깔맞춤도 하고 막 했을 텐데 뭐다? 이거는 제 돈이 1도 안 들어갔다. 이 컴퓨터 이제 뭐 윈도우 깔고 세팅하고 막 다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설치를 해서 두 번째 편집자님이 이제 일을 시켜야겠죠?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서 사무실에 계속 출근을 할 수 없고 최대한 원격 같은 걸로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해드리고 뭐 출근할 땐 출근을 하는 거고 출근 필요 없을 때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든지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이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뭐 작업을 하시든지 할 수 있게 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조립을 보고 오셨다면 알겠지만 끝내려고 했는데 세팅 안 받고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설치는 다 했고요. 모니터가 하나 더 없구나. 네. 일단 모니터는 집에 남아있던 거. 플랫 세핑이었는데 설치했습니다. HP의 EOX랑 키보드는 레오폴드의 750R. 저소음 적축. 예전에 쓰던 건데 청소 싹 하고 키캡은 제가 쓸 거기 때문에 빼고 부필 키캡으로 바꿨습니다. 마우스는 G502 무선. 마우스패드는 나중에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집에 남는 거 들고 왔고요. 그리고 설치했던 본체 10기가 램 카드 꼽아가지고 설치했고 처음 조립했을 때 USB 케이블을 설치를 안 했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본체를 원래 오른쪽에 돌려고 했는데 지금 광 케이블 길이가 짧아가지고 일단 왼쪽에 설치했어요. 일단 임시라서 제가 긴 거 사가지고 다시 나중에 할 거고 하여튼 설치했으니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리 별로 없을 거라서 저 신경 안 쓰고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더 자주 있는 사장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